보시면서 아주 흡족하시겠어요, 예. 그냥. 예? 엄마가 이렇게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여배우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나요? 모르죠.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죠. 근데 예. 가끔 나가서 이제 팬분들이 사진 찍자 그러면은 어제도 찍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왜 저기서 사진 찍고 있냐고.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인데. 오. 대장금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아직은 못 보였어요. 아, 깜짝 놀라겠는데? 어, 우리 엄마인데? 이런 식으로? 집에서 있는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모를 것 같은데요. 나 엄마처럼. 나 배우가 될 거야. 나 이렇게 아까운 미모를 난 쓸 수 없어. 글쎄, 우리 딸은 조금 그런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애기 아빠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예.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있죠. 뭘 하든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교육은 밟아야 된다. 그리고 저기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제 어머님이 그러시거든요. 제 이병헌 닮았다고. 네. 아, 또 저 얘기하셨네. 아, 연기하신 분으로서 이영일 씨한테 또. 아. 단언컨대 이영애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배우입니다.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면 조금만 더?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음식을 소개하는 좋은 다큐를 통해서 내년 설날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달라지고 새로워진 저 이영애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애기 엄마로서의 모습도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내년 설날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상방통한 공항 패션 종결자가 떴습니다. 이거 진짜 웃깁니다. 그리고 인기 드라마죠. 죽은의 태양 속 귀신 열차까지 찍힌 밤입니다. 흑세사 다리를 강조하는 핫팬츠 의상, 아슬아슬 속살이 보이는 시스루 의상, 나날이 과감해지는 공항 노출 패션. 그런데 지난주 섹시 공항 패션의 진정한 종결자가 나타났습니다. 노출하면 각선미 정도는 기본. 아니 가슴까지 노출하셨나요? 하의는 설마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니죠? 아 다행히 바지는 입으셨군요. 근데 이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누구죠? 저기요. 아 누구요? 박성우 씨? 오늘도 정상의 아니문이다. 한밤? 한밤. This Sonista is love. 노래를 다 외우고 계세요. 왜 벗으셨습니까? 맨정신으로는 TV 출연을 정말 시켜주질 않아서. 이 공공장소에서 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그 무협찬 연예인의 네. 리얼한 공항 룩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박성호 씨는 단순히 벗은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공항 패션에서 선글라스는 필수! 하이 블랙 컬러에 상의 상아색을 믹스 매치해 시크넘으로 변신! 섹시 공항 패션을 완성했습니다. 그 위에 상의 탈의하셨잖아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상의 탈의하시면. 아 정말요? 박성호 씨 많이 당황하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수할게요. 잠깐만요. 세윤이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아니 저기 강강사가 좀 부드럽게 대해준다고 하던데. 다음 주에도 촬영 때문에 공항을 가는데 아 우리 한 밤만 제가 저를 찍을 수 있게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아 괜찮은데요. 공항계에 네. 떠오르는 새로운 샛별. 공항계의 꿈나무. 아우, 7번 게이트에서 여러분 만나요. 좋아요. 자 오늘 새벽 인천공항. 박성호 씨는 과연 어떤 패션으로 등장했을까요? 오, 잠깐만요, 입었어요? 자, 시스루 의상의 업그레이드 비니도 의상! 이야.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박성호 씨 진짜 재밌어요. 하고 싶어요. 네. 꼭 다시 만나요. 안녕. 귀국 패션도 기대할게요. 시스루 스타. 안 가시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노래를 부르시면서. 자,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공효진 씨. 서인국 씨는 과연 혼자서 사진을 찍은 걸까요? 누구와 함께 찍느냐에 따라 행복한 사진이 공포 사진이 되기도 하는데요. 죽은의 태양의 귀신들이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의 또 묘미는 귀신들이죠. 방송 정말 무섭게 나가요. 거부하고 싶지만 자꾸 눈이 떠지는데. 로맨틱 호러 코믹 드라마답게 매회 등장하는 오싹한 귀신들의 활약은 죽은의 태양을 보는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오. 아 무섭죠? 오. 네. 가장 리얼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CG가 아닌 귀신들이 직접 와이어를 타며 몸을 아끼지 않는 연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귀신을 보는 가장 큰 재미는 귀신을 더 무섭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분장술이죠.
죽은의 태양에서 귀신들을 만드시는 그 손의 주인공 감독님 맞으신가요?